오늘은 출애굽기 13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것이든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돌려야 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첫 새끼들을 전부 다 죽인 것에 없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장자는 하나님에 속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자가 되어지게 되죠. 또 하나님은 이 유월절과 여기서 출발한 무교절 이런 것을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7일 동안을 지켜라.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기명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1회 동안에는 무기명을 먹고 유기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한 무교절 절기 이걸 7일 동안을 꼭 매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은 네 손에 기호와 네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매년 이때가 되면 절기를 꼭 7일 동안을 지키고 이것을 아주 내 미간에 붙여가지고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것을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할까? 뭐 우리나라처럼 광복절이 돼 있으니까 이날을 계속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늘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구원받은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또한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장자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귀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때 이게 하나님이 제물로 쓸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 양으로 이렇게 바꿔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다른 가축이나 이건 양으로 전부 다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고 사람은 대속해서 성전세를 이렇게 바치게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다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세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을 한 것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든 게 레위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지파의 숫자를 계산을 해서 나중에 레위지파가 이 제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과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법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성을 늘 잊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갖춰서 드려지는 주일마다 또 새벽에 또 모든 시간에 우리의 성식을 갖춰서 드려지는 이 주일 형식을 갖춘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예배한 자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생활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을 갖춰진 예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활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 이것이 곧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는 형식을 갖춰진 예배는 교회 가서 많이 드리는데 형식을 갖춰진 예배만 드리면 우리의 형식이 없는 예배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형식이 없는 삶의 예배는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생활 자체가 전도요, 생활 자체가 예배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과 늘 교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들을 인도해 가는데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운 열기를 덮어주면서 그리고 그 길을 갈수 있게 하시고 저녁에는 사막의 추위, 광야의 추위를 덮기 위해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서 지켜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게 되는데 그들 앞에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해변길로 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려면 그 입구 초반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애굽의 군대가 바로 거기에 초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그 군대를 지나서 국경을 지나가다 보면 애굽의 군사가 막을 것이고 또 일단 국경을 지나가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또 충돌을 갖게 됩니다.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장대한 자손들이고 아주 뭐
힘이 있는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끌고 갔다가 이 사람들은 무슨 뭐 군대도 아니고 무슨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농사 짓고 그냥 부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다 어린아이 양떼 소떼 뭐 이런 거다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할수 있냐 말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러게 되면 다시 이들이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 가지고 광야길로 가서 전쟁이 없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또그 광야에는 언제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광야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먼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태양빛이 너무나 뜨겁게 비춰지는 그러한 열사의 광야광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왜 좋은 땅 내버려두고 좋은 길 내버리고 이 어려운 길로 가게 하느냐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모자람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갈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내가 갈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는 건데 우리는 할수 있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고 가면 될 것을 우리는 가기도 전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성령을 계속 요구하면서 내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갈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감당 못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옆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들이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가야 할그 길을 향하여 가고 나갈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